잘은 모르겠는데 정안 하더라고. 정형이 4,800 간당간당해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한도. 아니 그러니까 4,800 찍었다 치면 세금 빼고 뭐 하고 손에 떨어진 게 얼마 되냐? 세금 빼고 4,800이면 거기 플러스마이너스 다 있지. 1년에 보험료 빼야지. 거기다가 조합비 빼고 기능값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찍어놔야 돼. 아, 이거 왜 찍어요? 나중에 배달하려면 찍어서 줘야지 이게 내가. 근데 맨날 잊어버잖아. 아, 카메라 좋은 걸로 찍어야지. 이걸 지금 얘한테 달라고 그래요. 이거 찍어서 그냥 몰려주면 돼요. 그러면 저 뭐 선전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요새는 배달 안 하는 데가 없으니까. 기가 상당히 안 좋네요. 전방에 과속 방지.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또 울고 그러지 않니? 학교 앞에서 카메라 연습하려고 몇 년 만에 감기가 걸렸는지 오늘은 몇 개월 만에 다시 찾은 병원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돈을 쫓아가지 마라. 더덥다는 이야기가 매일 꿈속에 찾아와 제잘대던 너 요즘은 왜 보이질 않는 거니.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병원은 진짜 도떼기 시장, 도떼기 시장. 네, 올라가세요. 네. 제가 이런다고 우리 민식이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낸 운전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저 표 오늘 안 갖고 왔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네가 없이도 나 잘 지내 보여. 괜히 너 심술라서 장난친 거지. 앞으로 운전하기 더 힘들어질 것 같네요. 힘들어진다기보다도 안전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셈이죠. 근데 이걸 그냥 냅뒀다가는 한마디로 좀 제가 좀 손을 대면서 너무 새끼 이제 민식이법 통과로 인해서 기존의 12대 중과실 안에 들어가 있던 법안이 더욱 강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을 따져야 하는 법리적 해석이 남아 있지만
이렇게 넓으면 사고가 날 이유도 없지. 햇살이 따갑네. 햇살이 따가워. 머리 커트하러 왔습니다. 아, 커트.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네. 어? 여기 또 웬일이죠? 나도 여기 단골인데. 커트요. 저는 올 때마다 바뀌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안 나오시나? 그러면 거기 계시다가 이제 병실 나면 이제 그때 들어가시는 거네. 아, 아이고. 아, 나 힘들어 죽겠네 지금. 아, 너무 힘들어. 알겠습니다. 일단 몸조리 일단 잘하고 계세요. 일단. 어, 수고해. 예, 예. 개인 택시를 하면서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게 건강이죠, 건강. 일반 법인 택시, 회사 택시하고 차이가 나는 게 근무 여건입니다, 근무 여건. 이제 법인 택시는 하루에 몇 시간, 그 다음에 주기적이자 주기적. 주기적으로 뭐 주간이면 주간, 야간이면 야간, 아니면 주야,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일을 하고 그에 맞춰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데. 어디로 오실까요? 월곡으로 가주세요. 월곡이요. 언제나 대박 신기. 어느 쪽으로 가드려요? 그냥 빠른 길로 가주세요. 보문역 어디쯤이세요? 보문역에 8번 출구 쪽, 18번 쪽에 태워주시면 되는데. 네. 직진하시다가 보문역 앞에서 좌회전해 주시면 돼요. 이디야 쪽? 네네네. 이디야 태워주세요. 여기 카드로 결제하시니까 오른쪽 골목 들어가니까 여기인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디로? 옥수역으로. 옥수역이요. 혹시 네가 없어 힘이 들까봐 네가 아닌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게. 옥수역 어디쯤이세요? 여기다가. 여기요? 앞에서 바로 포장마차 앞에서요?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어, 됐어. 승인 요청 중입니다. 하나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네. 네. 체감 온도가 한 영하 딱 0도 정도? 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은근히 춥네요. 성남이요? 안녕하세요. 성남이요? 네.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신호가 가는 통로가 여기 달렸던 거예요. 이 라인에.
그래서 이 라인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간격을 줄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면 조사용 센서 같은 경우는 센서가 하나가 있고 여기 피사체가 있으면 이 앞에 마이크로 렌즈가 들어왔는데 이게 좀 더 얇아지면서 이 앞쪽으로 수광부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같은 마이크로 렌즈를 쓰더라도 더 넓은 면적으로 빛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자, 수서에 잠깐 들렸습니다. 화장실 좀 가고 쉬었다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야? 세곡동 사거리 가주세요. 세곡동 네. 사거리요? 네. 아이, 누구 있어? 어디로 모실까요? 청계산 입구 여기. 청계산 입구 여기요? 네. 거기 이제 서초 포레스타 육단지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방 택시가 서울을 왜 와? 아이씨, 진짜 이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랄이야, 지랄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후달려요, 후달려. 뭐가 있을까? 웬 카메라? 어?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요? 아우 뜨거워. 여기는 맨날 뜨거워. 맨날 뜨겁게 해놓은데 제가 안 만지는데도 맨날 뜨거워요. 아, 여기 편의점은 너무 뜨겁게 해놓는단 말이야. 아, 너무 무리하면 또 문제가 있어.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만.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원래 오늘 일찍 끝나려고 했었는데 감기 몸살로 한 3일 쉬었더니 3일 동안 일 못한 거에 대해서 복구하려고 그래봐야 또 감기 걸릴 텐데, 확실히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집에서 딱 3일 쉬니까 감기가 휙 하고 없어지네요. 그래도 오늘 비가 왔는데 영하는 시간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끝난 시간인데도 홍대, 강남, 종로에만 지금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4시까지 술집을 하는 데가 있나? 내가 올 땐 차를 못 잡아서 4시까지 있던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세차를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꼬질꼬질하네. 저번에는 53 들어갔는데. 어, 손님 좀 있었다며. 지금도 많아. 내일도 많을 것 같아. 그래봐야 똑같아요. 내 손님은 따로 있어. 어떤 분은 여기 택시 타는 분들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노부분에 사시는. 그래서 맨날 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 52. 아이고. 비가 와도 된다. 바람이 쌌어야겠으니까 춥네. 열차에 들어왔다. 역천동이요?